안녕하세요. 램블 부부예요. 오늘은 설탕을 넣지 않아도 진짜 맛있는 고추장 불고기 만들어 볼게요. 양파는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당근도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쪽파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유리볼에 돼지고기, 매실액, 양조간장, 다진 마늘, 고추장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썰어 놓았던 양파, 당근, 청양고추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야채와 고기가 충분히 버무려지고 나면 이제 이대로 30분 동안 재워 놓을 거예요. 달군 팬에 기름 두르고 재워놓은 고기를 넣어주세요. 이제 계속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줄 거예요. 고기가 이제 다 익고 나면 불 끄고 참기름 조금 둘러주고 통깨 그리고 쪽파 골고루 한번 섞어주면 맛있는 고추장 불고기가 완성이에요. 자, 완성된 고추장 불고기를 램브리오님하고 한번 간을 볼게요. 오, 너무 많은데? 잘 먹겠습니다. 이게 색이 많이 붉은색이 아니어도 청양고추를 넣었기 때문에 좀 매콤할 수 있어요. 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설탕을 넣고 만들지 않았는데도 단맛이 나죠? 송송. 그리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여기에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좋아요.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고소한데요? 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추장 불고기는 덮밥으로 즐겨도 좋고, 뭐 김밥 속재료 아니면 램블 부부가 만드는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만들어도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있어.